전통의 거리 인사동. 평일 하루 3만 명, 주말엔 15만여 명이 이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차 없는 거리 진입로부터 눈에 띈 것은 전통 공예품 가게가 아닌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화장품 매장. 인사동 문화거리 500m 구간에만 11개의 화장품 매장이 밀집돼 있고 가게 앞에선 호객 행위도 끊이지 않습니다. 한국의 전통을 접하러 온 관광객들은 명동의 화장품 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며 볼거리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As I know, Insadong is a traditional Korean street. I saw a lot of cosmetic shops, so a bit confusing. 전통을 많이 잊어버리고 이제 인사동만의 색깔이 없어지지 않나. 단순한 매출을 위해서 이런 상업적인 가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화장품 매장이 인사동 거리에 입점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서울시는 지난 2003년 인사동을 문화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관련 조례에 전통 문화와 관계없는 16개 업종의 영업을 제한했지만 화장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할 수 있는 법정 근거가 없습니다. 이 틈을 노려 화장품 업체들은 기존 상인들이 지급했던 것보다 더 높은 월세와 보증금을 치르며 인사동 거리에 입점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사동 거리에 부동산 시세가 올라 상인들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화장품 그런 것만 팔고 인사동 거리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랬어요. 임대료도 많이 오르거니와. 관할 구청은 지난 2010년부터 인사동에 화장품 가게 등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서울시에 조례 개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각종 화장품과 프랜차이즈 매장이 들어선 현재 서울시는 공청회를 계획하는 등 뒤늦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 5일로 지금 예정돼 있고요. 공청회 결과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관련 부처 법령 개정을 요청하든지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전통이 사라져가는 전통의 거리 인사동. 일반적인 쇼핑거리와 다를 바 없는 관광지로 전락하며 고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TBS 양가희입니다.